예, 뭐 얘기하세요. 예. 옆에 마이크 있습니다. 저는 최근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. 요즘 20대, 30대가 말을 안 하게 된다. 아, 예. 오전에 아침부터 일어나는 말이 커피점에 가서 아메리카노 주세요. 이게 첫 말이래요. 이제 부모님과도 약간 대화를 하기 껄끄러워지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죠, 잔소리 자체가. 그래서 저도 발의한 게 눈치 안 보는 법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눈치 안 보는 법이 아니라 눈치 주지 말기 법. 예를 들면 이제 박명수 씨가 말씀하실 때 양세형 씨가 끼어드시면 이제 박명수 씨가 막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. 예. 그런 걸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. 아, 이거 법으로 만들어서. 너무 좋은데요. 아, 지금 양세형 씨. 아, 예. 제 팬들도 빨리 일어나세요. 네? 잘했다. 이런 거 보여주셔야죠. 어. 아니, 사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눈치를 본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입니까? 그럼, 사실 스트레스죠. 예. 정준하 씨도. 잠깐만요. 예. 아니, 이제 어느 정도 가족이면. 네. 눈만 딱 봐도 얘는 별로 할 얘기가 없겠다. 이렇게 눈치 좀 있게 좀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? 아, 근데 지금 눈치 안 보는. 저는 눈치를 안 보고 싶어가지고. 아니, 이게 말 눈치 주는 거거든요. 예. 그것도 문제예요. 이렇게 저 젊은 친구들 뭐, 저는 늙은 친구지만. 네. 막상 명절에 가면 부모님이 얘기를 하고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있어, 이렇게. 어. 아, 이것도 문제예요. 지금 뭐 잔소리 하시는 거야, 지금. 그게. 뭐가요? 금방 하신 말씀이 잔소리. 뭔 내가 잔소리래요, 지금. 아, 어른한테 되돌아요. 눈치를 주잖아. 눈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명절 때 부모님들 잔소리 하는 거 이거 이렇게 좀 너무 신경 쓰지면 안 됩니다. 평상시에 자주 찾아뵙고 했으면 잔소리 안 해요. 그지? 어쩌다 이제 명절에 한번 찾아뵈니까 그때 그동안 못했던 얘기 쏘는 거거든요. 일주일에 한번 찾아뵙고 매일 얼굴 보는 분이 왜 잔소리를 합니까? 어머님들이 저 이렇게 저 건강하신 거예요? 네, 잘 들었습니다. 아, 제 얘기는 제가 방송에 못 보겠어요. 아니, 오다가 떨어졌거든요. 제가 지금. 가장 가까이서 라이브하게 봤거든요. 알겠습니다. 너무 저거 네, 이벤트는 못 볼 것 같습니다.